드라마 작가라고 들었는데 무슨 드라마셨어요? 아직 한 건 없고요. 공모에 당선됐고 지금 미니 시리즈 준비 중이에요. 아, 그렇구나. 아, 저는 드라마 작가 처음 봐요. 야,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보다니 신기하네요. 아니, 어떻게 머릿속에서 그 많은 캐릭터들을 만들어내요? 정말 대단하세요. 저는 영훈 씨가 훨씬 더 대단해요. 어떻게 외환 딜러가 되셨어요? 클릭 한 번으로 수십억,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한다 들었는데 정말로 그래요? 네, 그렇죠 뭐. 드라마 작가들 돈 많이 번다고 하던데. 아, 아니 저는 아직 신인이고 그리고 생각만큼 그렇지도 않대요. 드라마가 뭐 공장에서처럼 뚝딱 나와서 계속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잖아요. 어쩌다 하나 하는 거라서. 드라마 작가는요, 꼭 돈 때문에 하는 직업은 아니에요. 그래요? 아, 드라마 작가들 수업 번다고 들었는데 뭐 그렇지도 않군요. 그건 외환딜러도 마찬가지 아닌가? 0.1%나 그렇게 벌지 다 그렇게 버는 건 아니잖아요. 아이, 그거야 그렇지만. 여보! 어? 아니 지금 집에서 애들이 울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가! 집에 밥 해놨으니까 아, 가! 아, 이거 나... 빨리 가! 아, 진짜... 아, 뭐야? 아, 도식 씨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, 명동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?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소개팅을 해?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는데 남친은 무슨 남친? 아, 명동아... 아,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.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나왔어. 그리고 내가 요즘 쓰는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이랑 직업도 갖고 해서 취재도 할 겸해서 나왔다. 왜? 근데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? 설마 내 뒷조사 한 거야? 아, 아니야. 나 그런 사람 아니야. 나도 배달하다가 그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. 아니 그리고 명동이도 저기 별로 있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고. 아니, 그리고 저놈도 명동이를 별로라고... 아니,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네. 지가 뭔데 우리 명동이를 별로라 그래? 아니거든? 가뜩이나 기분 나빠 죽겠는데! 저기 명동아. 저기, 그러지 말고 그 저녁도 못 먹었을 텐데 우리 집 가서 라면 끓여 먹을래? 뭐라고?